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인사이드 아메리카를 하기 전에 잠시 이 댓글에 올려주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나 야구 선수를 올스타에 나가게 되면은 돈을 더 받는다든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지난해의 경우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진 팀은 상금이 없었고 이긴 팀만 2만 달러씩, 선수당 2만 달러씩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모든 올스타들은 6장의 경기 입장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이 항공편이 3명에게 한 사람당 한 명과 그 다음에 2명의 게스트를 갈 수가 있는 3명의 이 항공권이 주어지고, 숙식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약 1000달러의 용돈이 지불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메리칸 내셔널 리그에서 각각 주는 알려지지 않은 기념품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자기 계약 내용에 올스타로 선정이 되면은 얼마를 더 준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으면은 그건 또 따로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많은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LA 타임스에 우리 한국 마켓 그리고 한국 식품과 관련된 아주 재미난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LA 타임스 온라인판 푸드 섹션에 눈에 띄는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요. 한국 과자와 라면, 음료 등이 그림으로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네. 이는 한인 만화가 이다미 씨가 직접 그리고 각 식료품 등을 소개한 건데요. 기사 제목은 야쿠르트, 라면 또는 아시안 배, H마트에서 산 것들이 당신에 대해 뭘 말해주느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식료품이 거의 모든 한인 마켓에서 다 판매하긴 하는데 이다미 만화가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H마트를 꼽았고요. 이 H마트가 한아름, 한 팔에 가득 장을 본다는 의미의 한아름의 앞자 H자를 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된장부터 주방용품까지 모든 걸 판매하는 H마트에서 운 좋게도 거기에 가까운 데 산다면 감격스러울 것이다 라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총 20가지 식료품과 주방용품들을 소개했는데요. 이 영어 밑에 한글로도 함께 적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만약에 소개를 할 때 그냥 뭐 마트에서 파는 식품들, 뭐 그런 재료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했다면 아무 흥미가 없었을 텐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나열을 했죠. 네. 유럽의 미식학 3장을 열어서 미식평론의 원조격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장 알텔름 브리아 사바랭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름도 어렵네요. 네, 브리아 사바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명언처럼 다이어터들한테도 있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담이 만화가는 H마트에서 나오는 한국인들의 경우 이보다 더 잘 드러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동감을 사려 하기보다는 그냥 좀 재미 위주로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한인들이 얼마나 이에 동감할지 궁금합니다. 네, 모두 20가지를 소개했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로 소개된 건 뭐예요? 첫 번째는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한국 전통 그릇, 옹기와 비슷한 모양통에 초록색 껍질이 있는 달달한 바나나 맛 우유라고 했고요. 이걸 사는 사람은 동물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당신이 가는 도로를 건너는 걸 봤을 때 그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마음 여린 아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단지 모양의 우유를 팔아요? 여기선 안 파는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팩에 네. 들어있죠. 그렇죠. 여기는. 네. 네. 그 다음에 순서와 상관없이 또 다른 하나의 음료가 있는데 바로 야쿠르트입니다. 네네. 이걸 사먹는 당신은 대가족에서 자라났고 가족들에게 늘 스낵을 빼앗겨서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당신에게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은 다신 겪지 않게 해준다고 스스로 약속한 사람이 이 야쿠르트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아이스바죠. 메로나가 나왔네요. 네. 직사각형 멜론 맛 막대 아이스크림이다 라면서 상어가 안에 피를 머금고 있는 듯한 조스바와 비교되지만 메로나는 수십 년 된 클래식한 아이스크림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크리미하게 녹고 아주 소프트한 느낌은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입가심하기 딱 좋은 후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사는 당신은 코리안 바베큐 식당의 사장님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후식으로 메로나를 주는 음식점에선 이것까지 줘야 완전한 패키지라고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메론을 하면요, 메론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른 네. 과일이에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근데 참외입니다. 참외. 아, 그래요? 네, 참외입니다. 네. 근데 이 메론을 주는 음식점이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없지 않아요? 네. 예. 아라도는 아이스크림 주는데. 예, 이렇게 콧 모양으로 플레이터조에서 네, 파는 아이스크림 주시죠. 네. 네. 자, 이제 한국 음식으로 꼽을 때 라면을 안 꼽을 수는 없잖아요. 네, 라면도 나왔는데 하나는 핵 불닭 볶음면입니다. 이보다 먼저 나온 불닭 볶음면이 충분히 맵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회사가 사람들이 뭔가 더 원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라면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 먹는다면 당신은 다름 아닌 먹방 유튜버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은 43분 길이에 제목은 나 거의 죽을 뻔했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라면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농심에서 나온 피자 비빔면입니다. 저도 처음인데요. 네. 예. 이름에서처럼 두 나라 음식이 섞인 건데요. 이 라면은 정말 미친 듯이 인기를 끌거나 아니면 3개월 안에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특이한 맛이라고 썼습니다. 네. 이 피자 비빔면을 사는 당신은 FOMO, Fear of Missing Out이죠. 유행에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 심리를 가진 모험을 좋아하는 리스크 테이커라고 묘사했고요. 특히 이제 마켓 가서 선반에 있는 새로운 제품들 보면 고국을 방문한 지, 한국을 방문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새로운 거라도 사면서 한국 문화에 동화되려 하지만 이걸 사진 찍어서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보내면 엄마는 거기선 아직도 그걸 파냐? 라고 말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네, 한인마켓에 이제 가공식품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외에 다른 것들도 나왔죠? 네, 김치를 만드는 이제 배추가 있었는데요. 포기 배추를 사는 당신은 며칠간 김치를 만드는 시련을 감수하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프로바이더, 제공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념고기, 이 닭갈비도 있고 불고기도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집으로 가서 저녁으로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걸 사는 당신은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라며 이제 온라인상 뭐 스마트폰에 12개 단체방 정도 있고 그 안에서도 당신은 빛나는 스타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네. 오뚜기 3분 카레도 나왔네요. 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3분 카레를 산다면 당신의 엄마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친구들과 여행을 가느라 집을 비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빠와 함께 엄마만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3분 카레 먹는 게 너무 지겨워져서 질려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골까지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건 네. 안 나왔네요. 예. 네. 그리고 마트에 가보면 요즘 그 외국인들이 한국 과자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는데요. 네. 여러 가지 한국 과자 중에서 두 가지 맛의 빼빼로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다면서요? 네. 네. 하나는 일반 빼빼로고요. 다른 하나는 빼빼로 맨스. 이 남성 얘기할 때 맨스인데요. 네. 이 빼빼로 맨스 같은 경우 막대 과자 부분에 코팅된 초콜릿이 다크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빼빼로는 노래방에 취해서 우버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먹는 스낵이라 하고요. 빼빼로 맨스를 산 당신은 드라마 이 게임 오브 드론스 시즌 8 리메이크를 만들라고 아마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마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뻥튀기였습니다. 이걸 사는 당신은 이 올드 소울, 좀 나이든 소울을 지녔을 것이라면서 스마트폰 케이스도 책처럼 펼치는 케이스를 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이제 이 뻥튀기가 여러 네. 종류 뻥튀기가 있는데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덧붙였으면 웃겼을 텐데 더. 네. 그렇네요. 저는 어제도 한국 마켓 가서 저 네. 저걸 샀는데 그 이 저 현미 튀긴 거 이렇게 뭉쳐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네. 그거 샀는데 그것도 뻥튀기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제가 좋아하는 맛동산도 나왔다면서요. 네. 맛동산을 좋아하는 당신은 적어도 전쟁 하나는 겪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액티비티는 제퍼디를 보면서 오답을 자신 있게 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 사람 참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한국 과자 이 초코파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초코파이를 사갖고 나오는 당신은 교회 성가대를 위해서 과
과자를 사가기로 해놓고서 깜빡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네. 또 다른 과자 에이스 크래커도 있었습니다. 이 에이스 크래커를 사는 당신은 티타임을 보내기보단 자동차 안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과자는 한국에서 나온 오레오입니다. 네. 이걸 사는 당신은 나와 장난하자는 거냐? 지금 미국 과자를 한국 마켓에서 산 거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고요. 이에 더해서 H마트는 도대체 왜 이걸 갖다 놓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네, 우리 회사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마켓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그 특이하고 과즙 많은 한국 과일 먹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혹시 과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네. 이 배와 참외에 대해서 실린 게 있었는데요. 배는 당신의 상사가 초대한 파티에 간다든지 하는 아니면 뭐 부모님이 평소에 잘 말해주지 않아서 이름도 모르는 친인척을 찾아갈 때 그럴 때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참외는 엄마 아니면 사지 않는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먹고 싶어서 사면 기억하는 것만큼 달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네. 안 사 먹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맞아요. 요즘 참외가 얼마나 단대요. 그러니까요. 네. 자, 먹는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된 것은 바로 햇반이었습니다. 햇반. 네. 햇반을 사는 당신은 뭔가 중간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간이거나 아니면 애인과 헤어졌다거나 뭐 그래서 밥통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일 때 이 햇반을 산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건 주방용품도 있었다는 거네요. 네, 하나는 전기 그릴입니다. 이 삼겹살 구워먹기 위한 전기 그릴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깔끔하고 비즈니스를 위해 와있거나 아니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 상당한 실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중간층 매니저급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또 다른 주방용품 하나는 고무장갑입니다. 이 고무장갑 사는 당신은 항상 새로운 뭔가를 하려 하고 자기 개발에 열심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243일을 어학 공부 앱이죠. 듀올링고 앱을 통해서 독일어를 공부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기사를 외국인이 썼으면은 재밌을 텐데 네. 우리 한국분이 써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네. 네, 우리가 읽기에는 좀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 라디오.